I'm Dr. Ki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8월 16일 오늘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의 주식시장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마이너스 0.8% 하락, 그리고 코스닥 마이너스 0.1% 하락으로 마감한 하루입니다. 자, 다행히도 장 초반에 낙폭 컸었는데요. 전일 우리나라 휴장 그리고 외국 시장은 낙폭이 좀 있었던 관계로 초반에 하락에서 시작했는데, 다행히도 낙폭을 좀 만회해낸 상황이라서 그나마 다행입니다. 특히나 코스닥은 이제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되겠어요. 오늘 외국인 기관 쌍끌이 매수 들어왔습니다. 닥터K가 개인들의 수급으로 이루어진 코스닥 시장 별로다. 낙폭 컸는데 그 신호탄을 기관 외국인 쌍끌이 들어오면서 양봉 나오면 한번 그 신호탄을 보겠다 했는데 오늘 쌍끌이 들어왔어요. 이제는 만약에 매수세 지속적으로 외국인 들어온다면 코스닥도 관심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는 아직까지도 개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자, 개인이 1784억 매수했고요. 외국인이 2427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마이너스 70억 가까이 그냥 매도. 그리고 선물은 오늘 개인이 2298계약 매수, 기관이 1616계약 매수했는데 외국인이 3957계약 매도로 인해서 지수 좀 묶어놨다. 오른 상승하는데 반등시도 나오는데 조금 걸림돌이 오늘 선물 매도, 외국인의 선물 매도와 거래소에서 대량 2400억 규모의 매도세가 발목을 좀 잡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자, 풋옵션 50억 가까이 개인이 샀었는데 많이 줄였네요, 그죠? 결국 손 들었습니다. 프로그램 매수는 코스피 마이너스 600억 규모, 코스닥은 자 플러스 400억 규모입니다. 그래서 눈치 좀 빠르시고 그리고 닥터K가 이야기했던 내용들 귀담아 들었다면 오늘 코스닥 접근도 가능했겠습니다. 그죠? 초반에는 아직까지 확신이 없었는데 장 후반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이평선 돌려내고 기관 외국인들 매수세 들어온 거 보면 적당히 사 들어가도 괜찮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당일 추이 한번 보시자면요, 코스피 시장 개인이 지속적으로 사줬고요. 코스닥, 자, 개인이 초반에 사던 것을 손바뀜, 기관 외국인 손바뀜 해주고 반등이 나오니까 거의 보합에 가까이 낙폭 제법 있었는데 마이너스 0.10%로 낙폭 대폭 축소했습니다. 자, 쌍바닥 그렸고요. 자, 지속적으로 기관 외국인이 이제 매수세가 들어오고 개인이 던져준다면 코스닥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제 관심권이 좀 더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코스피 낙폭 컸는데 그래도 윗골이 별로 없이 거의 종가가 최고가 근처, 여기보다 좀 밑입니다만 윗골이 별로 없이 마감해서 다행이다. 내일 추가 반등세 한번 노려보겠다. 그때 기관 외국인의 매수세 들어오면 더 좋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양봉 세워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닥터K 초반에 지수 턴할 거 예상하고 오늘 포트폴리오 구축했거든요. 좀 이따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지금 현재 다우 선물 플러스 0.37% 상승, 그리고 나스닥 선물 플러스 0.44% 상승. 자, 20일에 동이 저항권, 다우는 20일에 저항권에 위치해 있고요. 나스닥은 20일 돌파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강세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그래서 오늘 해외 선물도 비교적 괜찮기 때문에 지수 반등 무난하게 해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아시아권도 한번 체크해보죠. 상해종합은 마이너스 0.77% 하락, 그리고 니케이 마이너스 0.05 그걸 땡겼죠, 그죠? 대만도 마이너스 0.31. 대만이 우리나라와 거의 비슷한 궤적이라고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장중에 드렸던 말씀이 있을 겁니다. 잠깐 그 전에 환율 한 번만 체크하고요. 환율, 자, 환율 1128원 고점에서 그래도 좀 밀리는 모습 다행입니다.
자, 아침에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도 응답이 없으신데, 지금 계신 분들 1번 한번 눌러보십시오. 혼자 이야기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채팅 딜레이 있나요? 1번 누르셨네요. 자, 아이디가 좀 어렵습니다. 좋습니까? CDO니까 뭐 읽기 어려워요. 어쨌든 그래서 여러분들 폭락 맞을 때 대부분 비중 어떻습니까? 비중 10%로 두드려 맞아요? 아니면 70% 100%로 두드려 맞아요?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이렇게 장쭉 빠질 때 여러분들 추가 매수 해서 아마 100%로 많이 두드려 맞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반등 시도 나올 때 여러분들 지금 몇 프로 갖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장이 안 좋기 때문에 비중 축소해서 안전하게 가는 거 보수적으로 가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건 나쁘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자, 시장이 돌아서는 것이 눈으로 확인되고 하면 비중을 점점 어느 정도 확충을 시켜야 된다고요. 닥터K 입장에서는 한50% 정도까지는 확충했으면 하는 이야기였는데, 과연 얼마만큼 비중을 확충해 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비중도 적절히 내려갈 땐 내려가면서 해야 된다. 물려서 추가 매수 어쩔 수 없이 비중 내려가는 거 그거 말고요. 시장이 간다고 생각하면 추가로 들어가 줘야 된다고요. 맨 처음에 입질 매수 5% 들어갔죠? 추가로 5% 더 들어가 줘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삼성전자 매수 들어갔고요, 오늘. 그리고 LG화학 매수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삼성화재 매수 들어갔어요. 네이버 들어갔습니다. 현대차 들어갔어요. 자, 그래서 여기 위에 있는 다섯 개 종목들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어요. 자, 지수가 좀 턴한다면 업종 대표주고 그 다음에 중장기로 들고 가기 아무런 무리 없는 그런 종목들이기 때문에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들고 간다. 그런 말씀 드렸고 실제로 좀 그렇게 구성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전체 큰 전광판 한번 보자면 IT가 좀 약세고요, 그죠? 근데 조선이 하락폭 심합니다, 그죠? 추세 다 무너졌네, 다시. 그에 비하면 조선 기자재는 좀 강세인 업종 종목들이 좀 있네요. 건설 약세, 철강 약세, 자동차 강세, 증권 약세, 바이오 대체적인 강세. 남북 경협 강세. 그리고 통신주 어디 갔습니까? 통신주 눈에 빨리 안 들어오지? 빨리 안 들어옵니다, 그죠? 통신주가 비교적 강세. 여기 있네, 그죠? 통신주가 강세입니다, 그죠? 야, 5G에 대한 기대감 때문입니까? 통신주가 상당히 강세입니다. 꺾일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평소에 제가 강조하는 거 있습니다. 뭘 강조했느냐? 시장 별로 안 좋은데 잘 버티는 애들 나중에 간다. 그래서 채팅방에 티처 규 있습니다. 티처 규한테 꼭 찍어서 포스캠텍 적당히 보고 있다가 반등 시도 나오면 들어가라. 그런 이야기도 해줬고, 오늘 이야기하자마자 4% 갔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본인이 노리고 있던 종목들 잘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또 대표 선수 지호 선수는 여기서 또 들어갔답니다. 10만 천원인가 들어가가지고 또뭐잘 먹었겠죠, 그죠? 아까 수익증까지 확인했으니까. 그런 식으로 자기가 노리고 있는 종목들 한번 사고 팔고 끝내지 말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보고 있다가 닥터K가 계속 볼순 없으니까요. 여러분들 비교적 상단에 올려놨던 종목들은 추세가 괜찮고 수급이 괜찮은 종목들만 올려놨으니까 여러분들도 그 중에서 관심 있게 돌려보다가 알아서 적당히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아미코제는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임상 뭐 실험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밀렸어요. 좋은 뉴스 나왔는데 오히려 밀렸어요. 이야, 장난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32,000원 정도 밀리면 한번 생각해 보겠다는데, 조금 생각하긴 하는데, 좀 생각을 깊게 해봐야 되겠어요. 너무 세게 밀렸어요. 양양아, 뭐 하냐? 안 들어왔냐? 수업하냐?
양양 무조건 대놓으면 안 돼. 아까 대놨다고 채팅이 날렸던데. 이렇게 하락 한가만데 사면 안 돼. 알겠지? 나중에 방송 들을지 모르겠는데. 무조건 대놓는 것이 아니라 상황이 적당하니 어떻게 움직이는 거 보고 해라고 분명히 이야기했다. 자, 오늘 같은 날 체결됐다고 한가 두들 맞아도 체결됐다고 좋아하면 안 되는 거야. 알겠지? 적당히 밀려야 되는데, 야, 너무 세게 밀린다, 이거. 좋은 뉴스 나왔는데 왜 이리 밀릴까요? 참, 이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거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너무 큰 음봉이다. 그래서 조금, 여기 인근 오면, 32,000건 오면 관심 가져볼 텐데, 좀 상황을 봐야 되겠습니다. SFA, 이것도 돌려내는 모습이고, 여기서. 그죠? 포스코 캠텍, 지지권에서 강한 상승. 카페 23좀 처지고 있네요. 그죠? SK 머터리얼 반등 시도 나오고 난 다음에 눌림목 주면 다시 관심 가질 겁니다. 자, 여기 정도로 체크하고요. 유진 기업도 시멘트 관련, 레미콘 관련 회사니까 남북 경협하고 약간은 관계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남북 경협 쪽으로 일단 비교적 관련이 없는 것 같아. 그죠?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데 잘못 올라간다면 관심권으로 이렇게 넣으면 안될것 같아. 하주님 반갑습니다. 넷마블 너무 빠진 것 같다. 계속 본인 이야기 하셨죠. 넷마블 뭐라고 이야기했죠? 여기 깨지면 14만원 깨지면 된다 했습니까? 안 된다 했습니까? 여기 위에 14만 9천원 깨지는 순간 추세 끝났다 그랬어요. 그죠? 그러면서 여기 깨지면 안 된다 그랬는데 언제 질문했더라? 여기 인근 질문했습니까? 저쪽 깨지면 던졌어야 됩니다. 추세 안 좋아요. 여기가 깨지면 안 돼요. 여기. 그리고 언제 추세가 끝났다? 여기 깨지면서 추세가 끝났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더 길게 봐줘도 여기고, 마지막으로 봐줘도 여기입니다. 마지막으로 봐줘도. 마지막으로. 여기 깨지면 안 돼요. 여기 인근부터 벌써 말씀드렸을 거예요. 여기 깨지면 안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어. 자, 직장인이면, 한 시간에 한 번씩 체크하십시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화장실 갈 시간은 주잖아. 한 시간에 한번 화장실 가면서 확인하세요. 농담 아니에요. 진짜입니다. 화장실 가서 문커를 잠그고 한 시간에 한 번씩 확인하시는데 어떻게 하는가 하면요. 30분 단위로 보세요. 그러니까 30분 봉 단위로 60분 봉 봐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되는데 이렇게 봐도 상관없어요. 근데 한 시간이면 30분 봉두 개잖아요. 추세 화장실 이렇게 딱 갔는데 야 잠깐만 여기서 추세 아직까지 살아있어 깨졌잖아요. 이걸 못 봤다 칩시다. 그 다음 봉에 아 반등 여기까지 봤다 치죠. 그럼 여기 깨지면 던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이래 되면 이제 던져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내비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리하셔야지. 한 시간에 한 번씩 보십시오. 30분 봉으로. 그러면 이야기를 해드리자면 지금 보시면, 낙폭이 너무 크고, 지금 이게 거래량이 너무 터지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도 손절 안 했다면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손절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힘들어요. 이건 올라가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여기 저점이 중요한데, 12만 5천은 진짜 중요한데, 깼어요. 여기를 지지해야 돼. 적어도 마지노선 반등시 손절입니다. 자, 다른 분도 종목 상담을 할거 있으면 올려보시고 뭐 오늘 아무도 채팅도 안 날리시고 뭐 1분도 안 누르시고 그러네. 오늘 알림이 안 갔나요? 하주님 알림 갔다 안 갔다? 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기관 외국인이 지금 코스닥처럼 매수세 들어와줘야 된다. 거래소에도. 그래야만 더 강한 반등세 나올 수 있고, 자, 선물 오늘 붙들어 놓은 경향이 있지만 선물 외국인이 강하게 좀 환매수 들어오면서 강한 매수세 들어와야 상승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미국 상황 그리고 아시아권 상황 나쁘지 않으니까 내일 추가 반등도 한번 기대해 보겠다. 그래서 닥터K는 포트폴리오 구성하면서 지금 적당하니 비중 한 50%까지는 채워나가는 거 말씀드렸는데, 적당한 상황 봐서 비중도 적절히 실어나가고 빼고 해야만 수익률 레이스에 뒤처지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종목 올려놓으시면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어나갑니다. 셀트리온 삼행자 바이오존 닥터케어가 책임진다. 이어나갈 테니까요. 방송 잠깐 한번 끊었다 갑니다. 그대로 계시면 돼요. 자, 구독 안 누르신 분 계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지인들에게 SNS 추천하시기 바랍니다. 구독 누르고 난 이후에 종 모양 있죠? 거기서 딸랑딸랑 나오게 모든 알림 수신 해야만 닥터케이 생방송 할때 알림 가니까요. 그렇게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무료로 주식, 시황, 닥터케이만큼 많이 하고 퀄리티 있는 사람 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료로 저만큼 하는 사람 없어요. 잘 없는 게 아니라. 저는 자부심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구독하시고 시청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내니 눈 딱, I'm 닥터케이야.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